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원입니다. 활기를 띠는 시장, 오늘 전략 탄탄하게 세워가시죠. 와,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어제 시장이 상승으로 마치길 바란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말로 플러스로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도 이렇게 상승 탄력을 쭉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490선 안착했고요. 코스닥은 1.5%대 상승합니다. 오늘 시장 상승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의 힘. 힘. 아, 네, 어제는 우리 자니 씨의 힘.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힘입니다.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있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하방 경직성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표현합니다. 바닥을 다지는 그런 양상만 나타나고 반등 자체가 강하지 않았지만 어제 한 가지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본다면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풀어줘야지만 시장에 대한 상승세를 동반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반등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줌으로써 지수 자체는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피가 오르다 보니까 코스닥도 다시 한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급적인 원동력은 바로 외국인의 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본다면 뭐 오늘 많은 섹터군들에 대한 종목군들이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을 좀 짚어봤는데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인간처럼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130명에 대한 과학자들이 직접적으로 그에 따른 검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국내에서 과연 챗GPT 같은 시스템 만들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 봅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실화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기업은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눈에 띌 수 있겠죠. 첫 번째 기업이 이제 네이버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카카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부분에서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페이와에 대한 제휴로 인해가지고 간편결제에 대한 2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실적적인 분위기 자체가 결국 2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고 자 마찬가지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지금 실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런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너무 저평가되었다라는 부분이 지금 의견들이 우세하면서 현재에 대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기업, 바로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도 결국 AI 반도체에 대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시장이 좀 더 확대됨에 따라서 이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한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 양상을 붙이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오늘 피부 미용 의료 기기주도 강세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5월 1일 날 이런 피부 미용 의료 기기 관련한 섹터군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다 같이 한번 보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K-POP 또는 K-푸드, 그리고 오늘은 이제 K-뷰티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강한 랠리를 펼쳐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K-뷰티라고 하면 흔히들 화장품으로 대표되는 부분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보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한 부분에서 피부 미용 의료계의 삼성전자다 그런 표현을 하는 기업이 이제 클래시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신고가에 대한 랠리를 펼치고 있는 과정들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좀 더 작은 업체, 중소업체로 볼 수 있는 비올도 오늘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출하가 이루어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과거에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였지만 현재 파마 리서치로 회사명이 바뀌고 난 다음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실적적인 개선세를 동반해서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대한 랠리를 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3대 업체를 얘기를 하면 우리가 흔히들 제시스 메디칼, 그리고 클래시스, 그리고 또 한 가지 리트로닉이라는 기업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루트로닉이라든지 제시스 메디칼이 조금 주가적인 부분이 처져 있는데 결국 업황 자체가 확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반등 양상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들으면서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섹터군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주 사실 꼭지 아니냐 말이 며칠간 좀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지난주에 YG엔터 매수하신 분들 저는 참 부럽더라고요. 네, 뭐 어제는 또 JYP 엔터테인먼트가 또 좋은 모습 보였고 또 5050라는 그룹이 현재 또 빌보드 차트에서 또 탑10에 진입했다는 뉴스도 오늘 또 긍정적인 뉴스로 또 작용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구조적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변화로 저는 판단하는데 결국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흐름 자체가 과거 2020년도 전까지는 콘서트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콘서트 매출이 상당히 높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음원이라든지 또는 음반 판매에 대한 양이 지금 현재 그 엔터주들에 대한 수익원이 되어 있고 대신 콘서트 매출은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양상들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빅4라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콘서트 일정들을 보면 4월달부터 6월달까지 빼곡하게 일정들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돈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유입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시장은 지금 판단을 한다고 보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도 우리가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R 밴드가 약 11배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적어도 10만 원 이상까지는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뭐 기업 측면에 대한 내부적인 요인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나머지 여타의 우리가 빅4라든지 군수업체들도 지금은 충분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계니까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NVH 코리아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응 전략 한번 짜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제 저희가 ES를 한다는 게 제가 깜빡했는데요. 지금 NVH 코리아를 저희가 5월 10일 날 방송하고 난 다음에 방송 이후에 16% 정도 크게 상승세를 보였다가 어제 회사 측에 대한 유상증자를 발표함으로써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3,210원으로 드러나면서 주가가 어제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매수가 밴드보다 조금 처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회사 측에 대한 돌발적인 이슈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전체적인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부분에서 업황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저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대신에 일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뭐 사실 일시적인 부분에서 지금 유상증자를 발표를 한다는 것을 제가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장기적 측면을 본다면 충분히 지금 미국 내에서에 대한 공장 가동률도 상승하고 있는 시점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앞으로도 유망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 2분기 실적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니까 꼭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을 뭐 유튜브라든지 또는 공개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AS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텐베거 트렌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요 며칠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관심 많더라고요. 사실 뭐 오늘도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에서 우리가 TV용 디스플레이 패널을 LG 측에서 공급받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다시 한 번 더 강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대신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을 매매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지금 대단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도 TV가 없거든요. 정말요? 그 정도로 이제 최근에는 이런 브라운관 TV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예전만큼 높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TV라는 것이 교체 주기 자체가 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꾸준한 매출처를 잡기가 대단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형 패널 쪽에 집중되어 있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대형 패널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많다는 것을 먼저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 보니 이제 부진했던 업황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 업황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9년도, 2020년도에 미국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뭐랄까요,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때 그 패널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그게 이제 일시적인 부분에 대한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럼 글로벌 업황에 대한 측면이 함께 움직인다는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또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또는 2차전지 장비주들은 대부분 다 그 사업 영역 권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적인 예로 2019년도에 우리가 배터리 공정 장비 쪽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나 또는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정들이 거의 유사한 공정들이 이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고 있더라도 주요 매출처 자체는 반도체 장비라든지 또는 2차전지 공정 장비와 함께 엮여질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로이터통신이 LG 네. 디스플레이가 삼성의 OLED TV 패널을 공급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삼성 측에서는 또 사실 무근이라는 기사를 냈잖아요. 네,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삼성 측에서도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가 부분이 두 가지 사업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전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삼성 디스플레이 부분에 또 사업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요거 과정들을 좀 더 확인해야 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감 자체가 좀 더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에 따른 관련주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이라고 넣으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기업이 바로 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죠. 우선 LG 디스플레이가 연초에 애플에 대한 공급을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애플은 자체 생산 불가할 것이다라는 또 결론이 나오면서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들인데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LG 디스플레이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자 오늘은 공정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전공정 안에서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들이 지금 이제 야스라든지 인베니아 같은 기업들 오늘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LG 공정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ICD라든지 필옵틱스 그리고 선익시스템, SNU, 아바코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밑에 있는 필옵틱스라든지 선익시스템 그리고 SNU는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증착 과정들이 일본산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데 그 증착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국산화 장비에 대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자금률이 높은 것이 바로 이 후공정입니다. 후공정 안에서 이제 동아일텍, JS텍, 탑엔지니어링, 뭐 SFA, 로체시스템즈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자, 일단 SFA는 라인업이 가장 다양하고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다른 색깔로 표시해 놨고 밑에 로체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송 장비 한마디로 이제 자동화 장비와 또 엮여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소재 관련해서 삼성 SDI라든지 LG와 한솔케미칼 같은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ICD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이 ICD가 상당히 화려한 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라인별 공정 장비가 납품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일시적인 실적적인 부분에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왔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단계 안에서 지금 ICD가 주로 납품하는 것이 패널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식각 장비, 이제 깎아낸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증착 직기 기업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물류 장비를 공급하는데 이 증착 기업이 바로 캐논 독기사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캐논 독기사가 현재는 디스플레이 공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1차적으로 14,5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ICD입니다. 지금까지 이상로의 텐텐베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